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인생의 가을에 준비할 것,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인생과 계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를 보면 이 사계절을 의미하는 그 단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또 뜻을 보면 이 계절의 특성과 인생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봄을 말하지요. 위로 솟아오른다, 튀어오른다, 이런 뜻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을을 뜻하는 단어는 fall이라는 단어, 그리고 얼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는 떨어진다, 떨어져서 땅에 묻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라는 단어, summer라는 단어는 태양과 관계가 있고 불과 관계가 있고, 또 겨울을 말하는 winter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이 물과 관계가 있어요. water라고 하는 물과 관계가 있는 단어.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계절을 표현하는 이 단어 속에는 올라가면 떨어지고 내려와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 또 뜨겁게 달구어지면 식어질 때가 있음을 나타내는 이런 내용이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사계절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의 계절, 가을이 참 좋은 계절입니다. 참 좋은 계절이면서 동시에 이 가을은 준비의 계절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따라서 이 계절에 우리는 정말 시간이 될 수 있고 환경이 되어지고 형편이 되는 대로 가을을 만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의 정취에도 빠져보고 또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도 이 계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인생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준비해야 할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대단히 역설적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역설적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역설적이라는 단어를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 이것이 역설적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해석입니다.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겉보기에는 틀린 것 같고 모순된 것 같지만 그 속에 중요한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함축되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일하심은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모순된 것 같고 틀린 것 같이 생각될 때가 많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그런 형편일 때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최고의 진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일이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다를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그 뜻에 순종해야 할 때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시는 내가 쉽게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리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섭리는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기다림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일이 또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을에 대한 우리의 이해만 해도 그래요. 가을은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또 문학적이고 감상적입니까? 응?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라고 해서 이나 특별히 봄은 여성의 계절, 가을은 남성의 계절, 왜 그런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가을은 참 풍요롭고 가을은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사색하게 만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우리의 생각 안에는, 그런 가을에 담고 있는 내용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죽음, 그리고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가을 안에, 가을이라는 계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종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고 있다는 진리를 품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보고 깨닫고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변화, 자연적인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우리가 묻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고 이제 몸이, 육체가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추려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싶고, 그래서 머리에 염색도 하고 또 피부가 이렇게 좀 팽창되는 그런 화장품도 좀 발라보고, 네? 또 의료의 혜택도 받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월 속에서 늙어져가는, 찌그러져가는, 쪼그라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감추고 그것을 회복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데 자연을 묻는 말이죠. 자연은 그런 것을 숨기지 않아요. 그대로 그런 것들의 흐름에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름 내내 풍성하고 울창했던 나무가 가을 되면 그 잎의 색깔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잎의 수명이 다하여서 이제 낙엽이 되어 떨어지면 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낙엽, 떨어진 낙엽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사람들의 짐승들의 밟혀 부서지고 썩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뭇잎들은, 양나뭇잎들은 그런 자연의 수질을 그대로 따라가는 동안에 자신이 푸르렀던 시절도 있지만 또 아주 여린 새순으로 자라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가을의 깊이 속에서 아름다운 단풍으로 변해져갖고 또 그것조차도 생에 담아쳐서 낙엽이 되어 짐승들과 사람들의 손에 밟히며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신세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망하자. 그것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 묻혀 거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그 나무에 또 다른 거름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소망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을의 중심에 서서 가을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시 다가올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세상 가운데 나를 뽐내고 나를 세상 가운데 드러 나타내려고 했던 것들, 나를 주장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세상 가운데 돋보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마치 그 나무가 잎들을 다 떨어내면서 가을, 겨울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이 가을철에 이러한 우리 세상 가운데 자랑과 이런 것들을 다 떨어내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요청이 되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나의 탐욕도, 나의 야망도, 그리고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낙엽처럼 다 떨어질 것들이고 그들을 넣지 않아서 다 땅에 묻혀 거름이 될 것들, 썩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마치 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한 사람만이 그 혹독한 겨울을 잘 통과하고 새롭게 솟아오르는 새 몸의 생명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발맞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자연으로 말하면 자연은 자연의 순리를 역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지진과 어마어마한 미국에 닥쳤던 허리케인 태풍과 또 저 베트남을 강타했던 어저께 뉴스에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려와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발달해도 그것을 막을, 그것을 역행할 수 있는 장치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피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방법밖에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땅에서 여름에 풍성한 나무처럼 풍요와 건강과 열매를 추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가을의 때, 그리고 곧 다가올 겨울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의 인생도, 우리 육체적인 삶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영광이나 아름다운 것들 잠깐이죠. 영원할 수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더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과 인생은 끝이 있고 또 때가 되면 모두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바로 그런 내용을 암시하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이 나와는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계절 중에 가을과 겨울일 때가 오듯 인생의 겨울이 오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두고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평생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나를 두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부모도,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형제들도 모두 나와 이별할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먼저 그들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순서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별 뒤에 있는 또 다른 생명, 이별 뒤에 있는 또 다른 소망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만 인생처럼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말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모든 것의 종말이고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로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 이별할 것들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 것들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이런 육체의 풀,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 세상의 영광은,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역설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썩어질 세상을 의지하던, 썩어질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던 삶에서 썩어지지 않냐고 변하지 않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으로 바뀐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힘이 신앙의 힘이고 이것을 믿는 힘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힘, 그 능력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경은 육체로 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죄악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말씀을 집중하시고 말씀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어주세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그날에, 그날에, 그날이 언제냐?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왜 육체로 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계속해서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들으시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육체적인 삶은 새말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가 오면은 그것들은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육체적인 삶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했을 때 왜 신뢰할 수가 없느냐? 육체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모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뭘 믿어요? 나의 어떤 것을 믿습니까?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을 육체적인 것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몰라요. 그냥 맡기고 믿고 가는 것 뿐이지 모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내 이 내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나는 몰라요. 그냥 얘네가 하는 대로 나는 그냥 가는 것 뿐인 것이지. 그럼 어떻게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사모하는 것만이 지혜로운 인생의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무수한 것들이 유혹해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의 문제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면 이런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순리와 인생의 흐름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라고 하는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봄과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소망과 열매의 풍요한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치도록 많은 것들을 채우고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뽐낼 그런 것들이 풍성한 인생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운명은 자연의 가을과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가을과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이 종말의 때가 개인에게는 육체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는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때가 곧 두려움의 때만은 아닙니다. 이때가 우리에게는 소망의 때입니다. 왜?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 기다림의 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라.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게 하신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없어질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이 없어질 것은 육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을의 지혜, 가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는 영적 지혜는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지혜의 준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기업을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인생과 생명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교훈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준비하라고 재촉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을에는 이별의 아픔과 외로움을 겪으며 의지하던 그런 세상의 것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이상 의지할 것이 못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경고가 이 가을에 담겨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가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인생의 가을을 맞이했을 때, 그가 나중에는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여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이전에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갇힌 자가 된,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인생의 가을을 맞이했을 때, 그는 외로움과 또 이별의 아픔을 겪으며 그동안에 달려왔던 삶을 정리해야 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양자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인생의 가을이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은 정말 비서와 같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항상 도와주었던 대마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며 떠났던 사람들, 또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다라고 그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외로움 속에서, 이런 착잡함 속에서도 그는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는 인생의 가을 동안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삼고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소리를 내서 함께 합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피드백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가을이 익어갈 때, 야, 날씨 참 좋다, 이런 감탄과 감동만이 아니라 지나온 우리의 삶을, 또 지나온 우리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는 지혜를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생의 가을에 자신이 그동안에 달려왔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도 떠나고, 그리고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를 다 두고 떠나갔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그는 의심하지 않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사건이 이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이별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그동안에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또 내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라도, 사람은, 인간의 관계는 언젠가는 이별할 대상이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지체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래서 더 사랑하시고 더 섬기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별의 외로움과 아픔을 인생 가운데 겪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역전적인 소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 소망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패배주의에,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봄과 같을 때라도, 여름과 같을 때에도, 가을과 겨울의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외로워할 때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셔요. 여러분을 품고 계셔요. 때로는 여러분의 앞에서,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인생의 계절이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들과 함께.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얼마나 참혹한 그런 순환과 핍박을 받았던 때가 있는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찢겨 죽고, 그리고 목이 잘려 죽고, 또 참수되어 죽고, 사자의 짐승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 그렇게 기도하며 그 얼굴이 천사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40대에서 한 대가만 매를 맞고 그런 참혹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또 죽음의 위협에 처할 때 풍랑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라굴로의 태풍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얼마나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는지 시편 102편에 보면 처절하게 자신의 상황을 그는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 자기 인생의 가을을 맞이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인생, 그의 인생이 연기같이 사라져 뼈가 숯불처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 그 마음이 풀처럼 쇠잔하고 음식도 먹지 못할 지경에 빠졌을 때, 그리고 원수들은 하루 종일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자식도 친구도 다 그를 떠나갔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상실감이 그 밀려왔을 때, 그때에 그 자신에 대해서 그는 탄식하며 시편 102편의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노래해요. 나는 광야의 오뎅이가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어.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가. 자기의 처절한 신세를 탄식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탄식만 볼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이 탄식기에 다윗은 이런 외로움과 이런 고통과 이런 상실 속에서도 그가 마지막 고백하는 고백은 무엇이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고백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가 인생의 고난, 정말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요셉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하나님의 높으심의 주인공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을 말할 때 그가 높임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되고 어디서나 인정받고 존귀함의 인물이 되었을 때를 말할 때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요셉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쓰는 단어가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한번 저를 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혜성이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복장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혜성이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썩어질 우리의 육체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당하게 될 아픔과 외로움과 실패와 고통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새 능력으로 무장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으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이 약속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을 붙잡고 모든 것들이 썩어져가고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육체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준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의 답이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 가을 더 풍요로우시면서도 영적 지혜를 가지고 준비할 것을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